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약 한 5만 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박수 함성 소리가 작다는 걸 느꼈어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앞서서 즐거운 공연 보셨어요? 아니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 별로 안 즐거우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축축 쳐져 계셨구나. 어떻게 제가 마지막 가수인데 여러분들 그래도 집에 들어가실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셔야죠. 그죠? 예! 어떻게 저랑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예! 박수도 많이 주실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상황도 띄워드릴게요. 홍진영 곡 중에 저절로 들으면 엄지가 척 하고 올라가는 곡입니다.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시고요. 자.
선다는 건?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단 이게 지금 방송도 방송이지만 사랑이 좋아. 사랑이 좋아.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게요. 산다는 건이라는 노래를 지금 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좋아라는 노래도 꽤 괜찮은 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은 제가 짧게 불러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예! 무반주로 불러드릴게요. MR을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아 사랑이 좋아 가슴 아파도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이 최고야 인생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난 당신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번 곡이 마지막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지막 곡은 잔잔한 곡을 안 합니다. 왜냐면 집에 들어가실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분 들어가시라고 잔잔한 곡을 안 하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 곡 끝나고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곡은 심심하시니까 손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앵콜! 진짜 앵콜이에요? 앵콜!
어떻게 한 곡 더 하고 갈까요? 예! 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 곡 더 하고 갈게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한 곡 더 하고 갑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워낙에도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은 무대였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저는 호응이 그래도 생각보다 더 적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날씨가 지금 후덥지근하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또 기분도 처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앵콜곡 이제 하기 전에 사진 찍으세요. 예! 예! 이제 저 이제 앵콜곡 하고 갈 거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 음료수 광고 들어오고 있다! 여기도! 여기!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마지막 곡 이제 따르르이라는 곡 띄워드릴 건데 못 찍었던 거 찍으세요. 좀. 겁나 이뻐! 감사합니다. 저쪽 끝에 한번 더 갔다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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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여기 가운데 보고! 손 잡아주면 손 안 씻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어떻게 제가 마지막 곡 이제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이제 앵콜곡으로 띄워드릴 건데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께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지 조금 더 신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추임새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한번 듣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하! 맛있는 분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네가 나쁜 남자 내 뜻을 하지 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크면 좋겠죠?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뜻을 하지 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따릉이란 곡은 남자 버전은 개그맨 김영철 씨가 부르셨고 여자 버전은 작곡가 버전은 제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누나야 내가 아니 누나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아니 누나야 한 번 더 따르릉 따르릉 내가 아니 누나야. 알겠습니다. 마지막 앵콜곡 따르릉이라는 곡 띄워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올해에도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뜻을 하지 마.
씨의 무대까지 해서 개막식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너무 서둘지 마시고요. 안전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